안녕 라이드, 어서와. 우리 스튜디오는 처음이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빼먹었네요? 그렇죠. 일단 저희 스튜디오에서는요,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화를 신어주시고 들어오세요. 손도 한번 닦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랜선 집들이에 이어서 제가 약간 여러분들께 뭔가 스튜디오 공개 궁금하시냐? 라고 해서 궁금하다 라는 답변을 얻어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이사 온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진정한 저의 감성이 가득 들어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튜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일단 저희 스튜디오는 총 3층으로 되어 있는 복층형 굉장히 독특한 구조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1층 거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케아에서 보고 예뻐서 호로록 구매해온 테이블이 있는 회의실을 가장한 간식 창고,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한창 그 왔다 지름신 촬영을 하기도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오시면 여긴 부엌. 작지만 있을 것은 다 있다는 그런 부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 찻산존 아시죠? 찻산존. 여기도 찻산이 가득해요. 그래서 보시면 텀블러 뭐 이런 거 먹거리들 굉장히 가득가득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식 창고도 있고요. 네, 소중한 우리 간식들. 네, 뭐 여기서 이제 뭐 차나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 오늘도 화장실이 급하세요? 아, 여러분들. 여기는 저희 화장실인데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남성분들은 이쪽, 여성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구조고, 안에는 정말 딱 변기 하나만 있고요. 여기에 작은 세면대도 있습니다. 자주 애용하는 아이들. 아,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저희 작업실인데요. 실례합니다. 바로 여기가 고미야 스튜디오의 뭐라고 해야 되죠? 본격적인 저희의 작업실? 이렇게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봐도 제 책상이네요. 여러분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짐이 굉장히 많은데 뭐 아무튼 굉장히 정리된 상태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고피디님의 책상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그리고 맞아, 저희 스튜디오가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구옥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오래된 주택을 약간 이렇게 개조시킨 곳이어가지고 진짜 옛날 집에만 있다는 이런 창고가 있습니다. 다락. 네,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지만 지저분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환경이었고요. 이쪽은 저희가 그동안 스튜디오 하면서 오셨던 분들께 통과를라고 해야 되나? 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방문객들을 사진을 찍어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단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베란다? 테라스? 약간 그런 곳인데 여기는 바로 미아미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이드미아, 라이브미아 저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미아미아라는 쇼핑몰을 또 올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면 스타란 이렇게 저희 의류들, 포장지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아미아는 매 시즌별로 새 옷을 내고 있고요. 품절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재입고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득템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 화장대는 어디 있느냐? 바로 따라오세요. 2층입니다. 2층 일단 이쪽은
장비존이에요. 저희 배경지들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놓고 뭐 각종 카메라 조명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특이하게 다락이 있기 때문에 어머나 장바퀴가 걸렸네요.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하게 여기도 싱크대가 있어서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Come on, come on, man. 이쪽에 또 특이하게 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번거롭지 않게끔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브러쉬 빨 때나 뭐 렌즈 끼기 전에 손 씻고 뭐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는 화장실이에요. 냐하! 여기서 대부분의 촬영이 이루어지고 제가 뭐 제품 테스트하고 이렇게 화장품도 이렇게 좀 만져보면서 약간 기획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의 뉴 화장대입니다. 이 화장대는 시중에 있는 그냥 기성품을 산 게 아니고 짜 맞춘 화장품인데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가볍게 일단 훑어보고 또 요것이 메인이니까요. 아, 잠시 킵해두고 저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여러분. 요쪽은요, 왜 벽돌이 있죠? 여기도 이제 요렇게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 베란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컨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돗자리를 깔아뒀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옷가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조금 예쁠 만한 옷들 아니면은 좀 우리 미야미야 후드 샘플 뗐던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를 이렇게 차라라라 걸어두었고요. 요거는 쓰레기통은 아니고 사실 몇 년 전에 버려진 친구를 주워왔는데 아니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 보관하고 여기 저 가발 보관하는 용입니다. 요거를 제가 귀찮아서 안 바꿔가지고 쓰레기통 같지만 that's no no입니다. 그리고 요 책상이랑 요거는 화장대에 조금 덜 들어가는 애들 수납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거울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 룩 확인도 하고 제 인스타그램에서 요즘에 미오TD라고 미아 메이크업 오브 더 데이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찍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촬영을 합니다. 찰칵 찰칵 찰칵.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저의 진짜 화장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게 맞죠? 바로 여러분 만화방에서 보셨던 바로 그 3단 책장이에요. 이렇게 사이즈를 좀 좁게 주문 제작을 한 화장대고요. 인터넷에서 이제 요 책장 주문 제작하는 사장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사이즈 다 측정해가지고 재가지고 주문을 넣었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 열흘 만에 이렇게 탁 배송이 와가지고 이제 직접 사장님이 와서 설치도 다 해주셨거든요. 위쪽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약간 쟁임 친구들 새 것들을 보관을 하고 있고요. 가장 안쪽에 1단부터 보여드릴게요. 제일 윗칸은 쿠션 공병들하고 쿠션 리필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위에는 예쁘지만 잘 안 쓰는 느낌의 쿠션들이랄까요? 그런 귀요미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진짜 쿠션 라인이거든요. 하나, 둘, 셋 까지 쿠션, 그리고 파운데이션, 밑에는 파우더, 쉐딩입니다. 이쪽은 요 칸을 열었을 때 기본 베이스가 싹 끝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일단 옆줄은 이쪽부터 팔레트입니다. 팔레트는 사이즈별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애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긴 얘네 다 에뛰드예요. 뭐 이런 친구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팔레트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나 차지를 하고 있고, 밑에는 싱글 섀도우들입니다. 그래서 싱글 섀도우는 확실히 적죠. 그리고 제일 밑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글리터. 이쪽은 리퀴드 글리터, 이쪽은 섀도우 글리터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전부 다이소에서 구매한 박스, 종이 박스입니다. 그래서 요 줄 전체가 섀도우. 제가 얼마나 색조를 좋아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요. 그럼 여기를 차라락 열면 바로 옆에는 전 라인이 블러셔입니다. 저의 지독한 블러셔 사랑. 느껴지시나요? 제일 윗줄, 아, 보이세요? 아, 보기만 해도 뿌듯한 크리니크 존입니다. 크리니크 존. 밑에는 최대한 제가 브랜드별로 묶고 싶어서 배열을 하다 보니까 3CE, 투페이스드나 릴바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뛰드, 그리고 좀 있어 보이게 샤넬 하나 앞에 껴줬고요. 요 밑에도 뭐 이렇게 쭈루루루 동그라미 형태의 블러셔들, 밑에는 네모네모한 친구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뭔가 귀엽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세워서 수납할 때 굉장히 불편했던 친구들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는 크림 타입, 리퀴드 타입의 치크들, 그리고 1단의 마지막 칸은요, 짜란, 하이라이터입니다. 하이라이터는 두 칸인데 거의 약간 한 칸 같은 두 칸이죠. 여기 위에는 핸드크림, 그리고 여기는 손소독제, 이런 식으로 다 진열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아이라이너들입니다. 얼마 없죠? 아이라이너 쓰는 것만 쓰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여기는 아이브로우 펜슬, 여기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밑에는 케이크 타입 브로우들, 그리고 여기는 마스카라인데 이쪽은 컬러 마스카라 혹은 투명 마스카라 존입니다. 또 밑에는 렌즈인데 저는 그레이 렌즈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레이 렌즈를 윗칸에 배열하고 밑에는 브라운 렌즈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네일 스티커들. 그래서 이렇게 안쪽 1단을 통해서 거의 큰 메이크업이 끝났다면 메이크업의 꽃 중에 꽃은 무엇일까요? 바로 립 아닐까요? 찬찬찬 찬찬찬. 저의 립타워입니다. 립타워. 여기는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요 칸은 백화점 존이에요. 이렇게 배열을 해뒀고요. 아, 그리고 매번 사실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요거는 CVN 립스틱 정리함 대형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요. 약간의 문제가 생긴 그런 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잴 때 요거 두 개를 딱 가로로 요렇게 느게끔 재긴 했는데 이게 전체 길이에 비해서 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1cm 정도 괜찮겠지 했는데 안 들어가서 이렇게 진열을 하게 됐습니다만 뭐 어쨌든 괜찮아요. 아무튼 요 타워는 에뛰드 립스틱만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타워는 맥 타워입니다. 전부 맥 제품이에요. 맥. 그리고 요 옆으로 넘어오면은 미샤가 영주로 있는. 그리고 밑에 3CE, 3CE 뭐 요렇게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존이 제가 좀 주로 많이 쓰고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요. 아, 소개하고 보니까 역시 제가 립을 좋아하는구나. 뭐 말하면서 다 좋아하는 거래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많이 모여있고요. 남은 이쪽은 어플리케이터 존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희 브러쉬들 요 안에 다 뭐라고 하죠? 예비용? 브러쉬들 요 박스 안에 있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존은 이쪽은 토니모리에서 프레스 킷 받았던 건데 너무 예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 디어달리아 컨실러인데 역시나 예뻐서 보관을 했고 이건 타이거밤, 여러분 국민연구 호랑이밤 아시죠? 그거 귀여워서 이렇게 어흥해놨고요. 슈레피에서 제작해주신 프레스 킷, 이쪽도 아르마니에서 받았던 프레스 킷인데 이게 프레스 킷이라고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 브랜드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박스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고가고 좀 많이 들어간 거다 보니까 저는 아까워서 도저히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데 밑에는 소중한 피치피치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립밤 하나가 나오기까지 제가 테스트했던
수십 개의 립밤들이 쓰러져 있네요, 얘들아. 이렇게 가장 저희 스튜디오의 메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대와 화장품 방, 저희 촬영 방까지 소개를 했는데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따라오세요. 대망의 3층! 이것은 정말 저의 영혼을 갈아 넣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아, 이거는 미아구나. 누가 봐도 네가 꾸몄구나. 네가 맥시멀리스트로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고문고문 따라오세요. 여러분, 천장이 낮으니까 조심조심. 차란! 바로 다락방입니다. 제가 딱 여기서만 쓸 수 있어요. 굉장히 낮은 정말 리얼 다락방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여기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고요. 고양이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작고 소중하고 귀여운 것들을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 뒤에 가볍게, 저 뒤에는 가볍게만 훑을게요. 요 뒤에는 리얼 창고, 촬영 때 소품으로 쓸만한 배경, 천, 뭐 그런 친구들, 그리고 저 구석 탱아리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나 예뻐서 버릴 수 없는 프레스킷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바로 이 공간, 제가 좋아하는 존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피규어 존이라고 할게요. 소중한 피규어, 미니 피규어들 소중하게 전시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리라꾸마 냉장고, 테이블, 자세히 보면 뭐 이런 거.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시면 저의 다크존, 원조 다크존이라고 할 수 있죠. 집보다 여기가 먼저 생성된 곳이기 때문에요. 보이시죠? 딱 요 감성. 아니, 여긴 소품샵이야? 뭐야? 요 감성. 요렇게. 그리고 요쪽은 미싱존. 미싱존이고요. 요 매트 자세히 보세요. 요쪽 매트를 쫙 따라가지고 컬러존입니다. 파란색은 파란 친구들, 하늘색은 하늘 친구들, 연두색, 노란색, 안쪽에 분홍색. 보이세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여러분한테 선물 받았던 인형 같은 것도 여기 다 이렇게 깔별로 있고,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들, 우리 수민이, 라디니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쪽은 컬러에 상관없이 저의 소중한 리라쿠마들. 그래서 이런 감성 포인트들이 숨어있는 저의 소중한 다락방이었습니다. 내려가시죠. 네, 이렇게 저희 고미아 스튜디오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스페셜한 깜짝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화장대를 거의 다 꾸미기는 했는데 사실 뭔가 약간 어떤 포인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미아스럽고 유니크한 그런 느낌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뭐 네온을 달까 스티커를 붙일까 고민 중인데, 그거에 대한 요 화장대 이름, 그리고 화장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특별하게 꾸밀 수 있을지 뭐 컨셉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 재미나게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을 추첨해서 제가 아까 화장대 위쪽에다가 쟁여놓은 세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거 랜덤으로 착 여러 개 구성을 해서 알차게 한번 쏘겠습니다. 굉장히 좀 풍성하게 담아드릴 예정이니까 저의 화장대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좀 컨셉추얼 해줄 수 있을지 재미난 아이디어들 많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의 랜선 집들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집도 한번 이어서 구경 와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기분으로 하루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Be happy with 미아. 안녕.